사주팔자를 탁 봤을 때 여덟 글자에서 일주 태어난 날, 그러니까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날에 이세 번째 칸, 이 일주인데, 일치인데, 이 자리에, 일지 자리에, 태어난 날 자리에 편재를 갖고 있는 경우, 편재를 갖고 있는 경우 다시 한번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자, 예를 들면 사주 여덟 자 글자 중에서 일주가 갑진이다. 갑진 일주를 갖고 태어났다. 그 다음에 정유 일주를 갖고 태어났다. 정유 일주, 정유 일주.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병신이다. 병신 일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병신. 병신. 태어난 일주에 일지, 배우자 자리에 편재를 깔고 있다. 편재. 병에게 있어서 신은 편재입니다. 편재. 정에게 있어서 유독 편재에 해당이 되고, 갑도 지는 편재에 해당이 됩니다. 이 편재가 여러 개가 있는데, 60갑자 중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편재를 깔고 있을 때, 그냥 탁 봤을 때, 일주의 배우자 자리에 편재를 깔고 있을 때, 먼저 볼 것이 있다. 어떤 부분을 보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간이 병입니다. 화입니다. 예열 신입니다. 병과 신은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한다는 얘기죠. 화, 극, 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이 윤을 극하게 돼요. 화, 극, 금을 합니다. 목이 토를, 목, 극, 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간이 사주에서 신강하든 신약하든 무조건 일지 자리, 배우자 자리를 극한다는 걸 얘기해 주죠. 극한다는 것은 대립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일지에 편재를 깔고 있는 사람들, 우선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 보자. 남녀. 남자는 편재는 뭘 이야기, 밑에서는 부친을 이야기합니다. 부친. 그리고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아내. 재물을 상징해 주겠죠, 이게. 여자는 육친상으로 부친을 이야기해주고, 시모를 이야기해줍니다. 시어머니를 이야기해주고, 재물에 관계되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먼저 여기서 찾아보자. 이렇게 있으면, 남자라면 부친과 아내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태어나면 편재를 깔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버지한테 강하게 대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자기의 발언권을 강하게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시원치가 않다. 무조건 자기가 누르고 극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극한다. 아버지가 똑똑하고 잘난 대로 이 자식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아버지를 극하게 되고, 그래서 부친과 또 아내를 상징해 주는데, 무조건 부친과 아내에 관계된 부분에서 남자는 일단 극한다. 그래서 지지를 않는다. 그러면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연월에 다시 하나의 재성이, 정재든 편재든 다시 편재가 있건 정재가 있건,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 딱 유자가 하나가 있다,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한 지지 한 글자가 있을 경우는 더욱더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내와의 관계, 부친과의 관계, 서로가 감정의 골이 좀 심하다. 그러니까 대립도가 많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립이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뭐냐? 아버지와 아내가 이 병화에게, 그다음에 정화에게, 갑목에게 뭐냐? 신음소를 낸다, 소가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갈등이 심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성 같으면 부친, 시어머니,
부친과 시어머니에게 지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안 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여성은 배우자 자리에 편제를 깔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자는 반드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상황이 있다. 주거 자리, 배우자 자리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으니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오니 모셔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 어쨌든 살면서 편제를 깔고 있으면 시어머니를 여성은, 여자들은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 사주 전체를 놓고 봐야겠지만 그러나 이 편제 하나만 깔고 있으면 십중팔구 반드시 그럴 수 있다. 지금 40대, 50대 나는 초반인데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 가봐라 반드시 모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단 좋은 장점은 뭐냐? 시어머니에게 모실 수 있겠지만 생각지 않은 금전적인 시댁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편제를 깔고 있는 여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알자. 편제를 깔고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육친관계에서는 아버지나 아내, 남자, 여자는 아버지나 시어머니에게 지지를 않는다. 자기가 아프더라도 반드시 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꺾이면서도 결국 뭐냐면 무조건 먼저 극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신음소리를 누가 내냐면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신음소리를 낸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 네 맘대로 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네 맘대로 그렇지 않으면 계속 대립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떠냐? 편제를 깔고 있으면 일단 재물을 내가 깔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편제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회활동,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사회활동하는 힘은 강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조그만 환경이 주어지면 돈을 벌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것이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성에 관계된 문제다. 남자들 이성. 여자 문제겠죠. 남자들은 편제를 깔고 있는 경우, 편제를 깔고 있는 경우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아내에게는 지지 않습니다. 요즘 여성들 상위시대라고 하는데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아내가 남편을 이겨먹지 못합니다. 남편 사주팔자에 편제를 깔고 있다면 그 아내가 남편을 이겨먹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겨먹으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수도 없이 많은 대립과 갈등을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편제를 깔고 있는 남자들은 아내든 애인이든 자기가 굴복시키는 힘이 강하다. 아니면 어떻든 우여곡절 속에서라도 여자가 깨갱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길들을 놓는다. 단 문제는 뭐냐? 약하니까 처음에는 강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약하다. 그러면 똑똑한 여성이라면 남편한테는 항상 먼저 져줘라.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다 취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말만 강하지 뒤는 흐리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그 앞부분을 강하게 나온 걸 치고받고하게 된다면 싸움과 대립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고 특히 편제를 깔고 있으면 배우자 자리에 편제를 깔고 있으면 남자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 여성을 품에 안는 경우가 많다. 결혼했어도 다른 여자를 품에 안는 그런 경우가 보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빼박도 못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정제 편제가 혼잡되어 있을 때는 정제와 편제가 혼잡되어 있을 때 편제가 있고 정제가 태어난 원이나 태어난 씨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편제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 일가는 여자를 품을 때 이 편제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정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편제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갑진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급은 다르다. 만약에 이 갑진이라 읽겠으면 여기도 똑같이 편재고 부친에 대한 기운을 이야기해 주는데, 갑진은 예, 진에 대한 글자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참으로 좋다 이걸 이야기해요. 왜냐면 진은 습토다 이걸 이야기해요. 습토. 그러니까 갑목이 진에 뿌리를 내리기는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이 반대로 갑술일주다 이렇게 나오면, 갑술일주는 이 토라는 글자가 푸석푸석한 건토, 그러니까 사막 같은 곳에 자기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부부 문제에서 굉장히 살면서 큰 아픔을 반드시 겪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갑진은 뿌리를 내리면서 이 진도 이때는 갑목을 반기게 됩니다.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같은 편제를 깔고 있으면 갑진은 그래도 재물과 아내의 관계된 부분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진은 수의 창고니까, 물의 창고니까 이런 경우 갑진 입주는 학업에 대한 부분에서, 공부에 대한 부분에서 늘 핸디캡을 갖고 있다, 아쉬움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고, 인성고니까 어머니에 대한 가슴앓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갑술은 얘가 술 속에 뿌리를 내리기 힘들고 화기운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갑목에 뿌리를 본다니까 갑목은 성장할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좋으나, 갑술은 일정한 부분까지 자라고 그 이상은 안 자라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다시 통변한 다음에 이 갑술은 그렇게 깨가 쏟아지게 살기는 조금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겉에서 빙빙 돌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정유는 편재, 특히 여성들 같으면 정유일주는 시어머니 그 중에서도 모실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정유일주는 실속파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정유일주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는 손해보지 않는 행위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돈에 대해서만큼은 더욱더 집착이 강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시어머니를 자기가 누르고 시어머니의 재물, 시댁에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또한 정유일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일주도 편재를 깔고 있고 갑진도 있는데, 어쨌든 남자들에게는 편재를 깔고 있으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바람의 기운, 바람기가 있다. 배우자 자리에 깔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애인, 아내를 놔두고도 내 배우자 자리에 편재를 깔고 있으면 늘 그런 부분, 내가 다른 여성을 어떻게든 품고자 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내가 내 집이든 어느 집이든지 가서라도 내가 여자를 품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것이 편재를 깔고 있는 경우다 이걸 이야기해요. 반면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재를 깔고 있으면 무슨 문제냐? 편재를 깔고 있으면 시어머니죠. 편재는 시댁을 이야기해요. 시댁 식구들. 그래서 시댁 식구를 이야기하는데, 시댁 식구들을 편재들은 이렇게 깔고 있으면 시댁 식구로 인해서 소갈이 가슴앓이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있는 편재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특성 하나를 보자.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에서,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에서 같은 비견, 비겁을 갖고 있는 경우, 정이라면 4가 있거나 5가 있거나 이런 경우, 4, 5가 있는 경우, 4, 5가 있는 경우,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에서 사주가 4, 5, 이게 비견 비겁을 갖고 있어서 일간이 강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돈에 대한 재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다. 반드시 재물을 살아가면서 크게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신약한 경우, 비견 비겁이 없고 일간이 신약한 경우, 그러면 재성과 관성이 들을 때는 금과 이 금이 있거나 수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사주가 신약하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고생이 진짜 많다.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겪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편재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자리에 편재를 깔고 있는 경우. 배우자 자리에 편재를 깔고 있는 경우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재를 깔고 내 남편이 편재를 깔고 있는 경우는 뭐냐? 가장 좋은 방법 아까 알려드렸습니다. 화가 잘 낸다. 성질을 잘 낸다. 그러나 뒤는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10초만 아니 10분만 쉬어라. 10분만 참아주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거기서 편재를 깔고 있는데 치고받고 하게 된다면 본인이 손실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여자도 본인이 편재를 깔고 있다면 성질 부분에서는 본인이 약하니까 약하니까 급성질 그 흥분을 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성질 때문에 그르치지 말고 편재를 깔고 있는 경우는 무조건 5분만 10분만 쉬었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편재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